한국사는 이제 올해가 제도가 바뀐 첫 해니까 아무래도 누구나가 예상하건대 이제 평이하게 쉽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이제 등급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이제 뭐 만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평이하게 지금까지 이제 EBS 수능 특강도 일부 반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뭐 한국사가 뭐 신생 과목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 조금씩 변형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사는 아주 평이하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는 아무래도 이제 신생 과목이니까 이 동아시아사는 작년 이제 2016 수능에서 이제 상당히 특히 이제 원명대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. 그건 이제 특정 출제진의 어떤 고집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도 그분이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원명대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부분 개정된 교과 과정도 일부 반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EBS 교재도 좀 일부 반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사는 또 창의적인 문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출제를 했습니다. 뭐 아무래도 6월 9월 평가원은 사실 뭐 미니 수능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잘 치는 게 일단 좋겠죠. 뭐 그걸 잘 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 체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약점을 가지고 이제 평가원 전에 조금 보완을 해서 6월 평가원에 일단 좋은 점수를 받자는 게 일단 목적이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모의고사를 치시는 분들 다들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자, 여러분 파이팅!